need to check that we chose, of course, the right date and the right set, maybe that's part of the gap. And then also, when we do the summary of... 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이제는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임직원들한테 과일을 공짜로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게 보통은 그냥 흔한 과일, 뭐 바나나, 사과, 배 이런 흔한 과일을 많이 주는데 가끔가다 되게 특이한 과일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발견한 이 특이하게 생긴 이 친구의 이름은 horned melon이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시가 있잖아요. 되게 공룡가시, 공룡가시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파충류의 가시 같아요. 되게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라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먹어보고, 이거는 근데 막 미국에서 자주 먹는 과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이게 뭐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과일인데, 그래서 이게 라이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어떻게 자르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제가 마음대로 잘라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약간 아내가 망고처럼 생겼을 것 같거든요. 이름은 멜론인데,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껍데기는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니까 안에서 분홍색 물이 나오고 있어요. 우와, 안 아파. 분홍색 물이 나왔는데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냄새는 떨버. 안 익었나봐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약간 진짜 멜론이네요. 멜론처럼 이렇게 안에 씨가 있고 맛은 별로 무미예요. 약간 오이 느낌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약간 젤리처럼 생긴 이게 있고, 근데 맛은 저는 그냥 완전 안 익은 초록색 바나나 같은 맛이에요.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것이 저의 홀드 멜론 개봉기였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서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어요.